오늘 합작할 거예요. 일단은 음식 합작을 할 거예요. 또날드 버거 무인화 합작, 또 하나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합작, 라면 의인화 합작. 자, 여기서 투표 한번 해볼게요. 준비? 자, 4, 3, 2, 1. 여기까지. 다행히도 제가 아이스크림 합작을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. 왜냐면 이제 곧 여름이니까. 전 되게 뭔가 유명하고 소녀를 그리고 싶거든요. 소녀가 딱 생각나는 그런 아이스크림 없나? 아, 요맘때 살짝 소녀 생각나는데. 설레임, 스쿠류바, 캔디바도 좋지. 폴라포, 아, 폴라포도 맛있다. 아, 뭘로 할까 고민되네. 캔디바 좋을 것 같다. 캔디바가. 캔디바와 길장미소녀 캔디를 합쳐서 캐릭터화 시킬게요. 섬뜩. 시장조사 할 겸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먹고 와야겠다. 아, 건빵리 아주 프로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었네. 작은 것도 허투루하지 않는 이 치밀한 연구. 아, 여러분들 시장조사 하고 오셔도 돼요. 이거는 단지 먹는 게 아니고 공부를 위해서니까 먹어보고 그 맛을 알아야겠죠? 뭔가 캔디바는 애니메이션 캔디보다 조금 더 활기찰 것 같아. 오늘 좀 그림체를 다르게 한번 해볼까? 평소에 그리는 거랑 좀 다르게. 말씀 들으러 왔더니 러프와 다른 미소녀가 있어요. 어, 왜요? 러프랑 똑같은데? 여기에서 이렇게 딱 너무 정석대로 그려지고 있잖아요. 얼굴도 좀 웃게 할게요. 픽셀 유동화로. 입술은 되게 오동통하게. 입을 살짝 이렇게 앞바닥을 깨물고 있는 걸로 할까? 코를 그렇게 크게 묘사를 안 하고 느낌만. 오랜만에 좀 다른 스타일로 그리면서 막 그리니까 재밌다. 혹시 에어브러쉬랑 기본 브러쉬 언제 어떻게 쓰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살은 에어브러쉬, 옷은 기본 브러쉬로 그리시는 건가 했는데 그냥 섞어 쓰시는 것 같아서. 기본 브러쉬는 큰 테 잡기 좋고요. 에어브러쉬는 저는 중간 톤 같은 거 좀 하기 귀찮을 때 에어브러쉬로 많이 해요. 사실 딱 정해진 건 없고요.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을 때는 기본 브러쉬로 하고, 대충 러프하게 느낌적으로 계속 그리면서 하고 싶을 때는 에어브러쉬로 하고, 그리고 중간 톤 같은 거 칼같이 뭔가 해야 할 때 그때 기본 브러쉬로 하고요. 머리는 얼음으로 할까? 그리고 피부는 좀 연유같이 새하얀 피부로 해야겠다. 오, 좋았어. 그럼 조금 더 얼음얼음한 느낌으로 롤빵 머리 캐릭터로 가야겠다. 혹스님 어째 그림 확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? 어, 네, 확대는 진짜 묘사할 때 빼고는 잘 안 해요. 잘 안 한다기보다는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왜냐면 확대를 하는 순간 치아가 좁아져서요. 일단 머리색은 그대로, 손은 살짝 우유빛 돌게, 연유색으로. 입술도 눈알은 조금 더 바다색으로 할까? 아, 초록색이 있네. 와, 이거 뽕따색으로 하는데 되게 색감 배색이 되게 이쁘다. 리본은 파랑색으로 하면 되겠구나. 여기는 흰색으로. 그럼 레이스를 흰색으로 할까? 그냥 얘는 흰색이 난 것 같고 배경을 초록색으로 칠해야 되나? 배경을 초록색으로 칠해야 돼. 됐다. 아, 이쁘다. 그쵸? 아, 캔디바는 또 빨간색이네. 그러면 눈색을 빨간색으로 해야겠다. 완전 새빨간색이네요. 이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해볼게요. 혹스님 혹시 개인전 열 생각 없으세요? 네, 저 개인전 열 생각 없어요. 나중에 한참 후에 실력 더 많이 쌓고, 지금은 아직 개인전을 열 만한 그림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더 많이 좀 더 실력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. 쭉. 아, 파이님은 쌍쌍바 했구나. 쌍쌍바인데 똑같이 한 게 아니고 색깔을 좀 반전시켜줬어요. 어, 이런 거 너무 참신하죠? 다들 이 설레임의 얼음 알갱이 느낌을 되게 표현을 잘한다. 그 시원한 푸른 하늘의 느낌이 설레임의 그 표지 디자인이랑 되게 잘 어울리죠. 오, 수수님 너무 잘 그린다. 인체 더위사냥을 제대로 알고 계시네. 더위사냥은 반으로 뽁 나누는 거잖아요. 승리자는 되게 긴 거, 그리고 패배자는 되게 짧은 거, 그런 느낌. 어, 너무 표현 잘했어. 긴 쪽을 형으로 하고 짧은 쪽을 동생으로 표현했어요. 아이디어 뱅크다. 수박 봐. 여기 끝에 있는 초록색 이 느낌과 얼굴 느낌 너무 좋은데? 이분 너무 잘 그리시잖아. 얄뽕님은 보석바를. 오, 와, 얄뽕님 요새 진짜
진짜 많이 는다. 실력 너무 사랑스럽다. 포키님 와 99콘 밑에 있는 초콜릿까지 이거는 콘이고요. 이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표현했고 거기에 이제 초콜릿과 땅콩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. 의인화를 너무 재밌게 잘하셨죠? 누가봐 와 백르담르님도 아이디어 너무 좋다. 껍질의 느낌 같은 것도 너무 잘 표현했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해태 이런 글씨들 깨알 같다. 설레임을 아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. 요즘 분들을 왜 이렇게 코 잘 그리시나요? 코, 입술, 눈 너무 이쁘게 잘 그리셨다. 오 정수님은 조스 봐 세상에 눈 봐 눈이 엄청 디테일하고 눈 엄청 잘 그렸다. 이건 눈이 다 했네. 조스바의 온몸 파탈적인 매력을 잘 살렸죠. 붕어사망코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. 여기 이 뒷폰 같은 게 너무 이쁘다. 붕어탈? 사이에 이렇게 갈라져서 바닐라와 팥까지 보여주고 있어. 좋아요. 동암대 딸기 맛을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다. 햇살 떨어졌을 때 이 색감이나 햇살 떨어지는 표현 느낌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그리셨고요. 와 이거는 뭐야? 아! 엔초 맛있지? 저 이거 이제 봤어요. 이게 피부 안에 초콜릿 심장이 있는 거예요? 이것도 아이디어 좋다. 이거 광고할 때 또 하나의 심장 엔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. 진짜 또 하나의 심장을 이렇게 그려주셨어. 오 너무 좋다. 최고 애정하는 보석바와 캔디바. 아 얘가 캔디바고 얘가 보석바고 그 두 바를 남자와 여자로 로맨스 판타지 표지로 만들었어요. 뭐야 너무 잘생겼잖아. 전혀 안 그래 보이지만 설레임입니다. 아니야 전혀 안 그래 보이긴요. 그래 보여요. 지금 설렜잖아. 남자인 나도 설렜잖아. 그러면 이거는 완전 의인화 잘한 거죠. 땅콩님은 와일드 바디. 오 이건 살짝 문신 같은 느낌이죠. 위장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배경까지 하니까 훨씬 더 잘 어울린다. 오 준미님도 쿠앤크 너무 이쁘다. 얼굴도 되게 매력있게 생긴 것 같아요. 덤으로 쿠앤크의 그런 느낌을 표현했고 이런 문양 같은 걸로도 키가 박혀있는 느낌도 표현했어요. 엑설런트 진짜 이거는 하나를 그려서 좌우반전하고 해서 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만드신 것 같아요. 퀄리티가 엄청 높아졌죠. 엑설런트의 느낌을 너무 잘 잡아줬죠. 이 금박의 이 반짝이는 느낌 까지도 표현이 너무 잘 해주셨어요. 와 뭐야? 퀄리티 뭐예요 이거? 아이스크림 군단! 아 미쳤다! 얘가 보석바고 얘가 돼지바고 얘가 조스바 상은 스크류바야. 와 아이디어 너무 좋다. 붕어사망코까지 와 이거 재밌다. 캔디바! 아 위에 있는 캔디 코팅과 안에 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푸른 하늘과 되게 잘 맞춰서 완성도 있게 잘 그리셨어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요.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. 오빠 안녕.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뿅.